ETF 스토어. 오늘은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ETF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 본부의 두지영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제일 주목받는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인데요. 올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섹터이기도 하고 최근 발표된 수출 동향을 볼 때 국내 무역 수지를 좌우하는 주요 섹터로 꼽히잖아요. 미국에서 금리가 동결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두 이제 섹터로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시장이 다시 회복세로 접어든다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현황과 전망을 좀 간단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왔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제 이러한 주가 흐름은 글로벌 로 놓고 봤을 때 챗 GPT에서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 GPT로 인해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그런 수혜를 반도체가 입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를 대표하는 지수가 KRX 반도체 지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지수 같은을 추종하는 타이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약 40% 성장하는 기록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 수익률만 놓고 보았을 때 반도체 시장이 좋았냐, 반도체 업황이 좋았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물음표 띄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실제로 D램 같은 경우 메모리 이제 21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60% 하락하는 가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는 ID 전방 산업이 지금 조금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PC 관련된 매출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 기저효과 대비해서 보았을 때 지금 23년 매출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부진한 산업인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쪽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수요 둔화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방 수요도 부진하고 이제 기저 효과에 따른 공급 초과도 발생하고 국내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도 어려운 것 아닌가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좀 새롭게 활력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망은 너무 어두운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우려되었던 부분을 하나씩 짚고 나가면 회복의 신호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방 수요에 대한 부진인데요.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수출 비중을 보시면 스마트폰이 한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 서버, 다음으로는 PC를 차지하는데 스마트폰과 PC의 수요가 부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도체 주요 산업별 성장률을 보신다라고 하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회복세에 접어든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C랑 핸드폰 안 좋았던 거는 예전부터 과거 같은 고성장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동력이 항상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라고 했다면 지금은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라고 하면 기존 반도체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쪽도 현재 상황에서는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를 열심히 개발하고 공급을 한다고 해도 수요가 없으면 성장하기 어려울 텐데요. 수요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엔 AI가 어떻게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든지 어떤 섹터를 말씀드리든지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챗 GPT죠. 오픈 AI가 만들었던 챗 GPT를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구글의 바드,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까지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AI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 대비 2027년까지 연간 한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좀 더 넓혀서 본다라고 하면 2021년부터 2031년까지는 23배가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AI 시장이 급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에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AI 반도체라는 정확히 무엇인지 기존 반도체와 무엇이 다른지 여쭤봐도 될까요? AI 하면 딱 떠올리시는 키워드가 있다면 아마 학습, 생성형 이런 그쵸. 부분 네, 많이 맞습니다.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학습을 하려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반도체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AI 반도체와 기존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병렬, 바로 동시적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엔 병렬 처리 데이터에 최적화
되어 있어야 되고요. 대규모 프로세서 메모리 간 데이터 전송에 굉장히 능해야 된다는 점이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AI 반도체 투자하려고 할 때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 생각하실 텐데요. AI 반도체 하면 사실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엔비디아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로도 이어졌고요. 엔비디아가 어떤 쪽에 주목했는지 보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데요. 엔비디아가 또 주목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HBM이라는 단어인데요. HBM.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시장이 조금 주춤해졌을 때 국내 반도체 시장을 다시 끌어올렸던 거는 엔비디아 HBM을 어디서 납품할 거라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 주가들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AI 반도체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키워드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기자님께서 핵심 키워드를 구태였다 꼽아달라 말씀 주신 이유는 2차전지 소재 저희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그때도 2차전지 기업들 다 좋았지만 특히 주가의 차별을 나타난 기업들이 이제 양극재 관련된 투자 기업 그리고 수직 계열에 투자했던 기업인데요. 이제 이것처럼 같은 AI 반도체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도 크게 두 가지 키워드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핵심 키워드 뽑아달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AI 반도체에서도 차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키워드 두 가지를 꼽자면 크게 패키징 공정 그리고 미세화 공정일 텐데요. 사실 미세화 공정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나 TSMC 투자하시면서도 너무 많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2나노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몇 나노라고 얘기하는 이 나노가 미세화, 얼마나 미세화해서 만드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정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전공정, 후공정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공정 같은 경우엔 이 예쁘게 만들어진 반도체를 포장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공정에서는 이제 미세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웨이퍼,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웨이퍼겠죠. 웨이퍼는 도화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쁘게 실리콘판을 얇게 깔고 깨끗하게 닦아서 얼마나 미세하게 회로판을 그리느냐가 미세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 반도체 시대로 넘어오면서 후공정에 대한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후공정, 그 중에서도 아까 패키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능을 올리고 소비 전력을 낮추는데 미세화로는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여러 가지 디램을 차곡차곡 쌓아서 구리,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피도 더 많이 차지하고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도체 성능이 높아지기에 따라서 구리, 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실리콘판에서 얇게 구멍을 뚫어서 위판이랑 아래판을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옆으로 구리선을 연결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가볍고 그리고 성능 좋은 소비 전력까지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과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흔히 보시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TSV 공정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패키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에서 미세화 그리고 패키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진 기업들을 좀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로만 보셔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엔 패키징, TSV 공정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렇게 잘 쌓으려고 하면 깨끗이 잘 닦여 있어야지 칩을 쌓아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런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거는 다이싱의 이오테크닉스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었는데 이런 깊은 기업들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화 관련된 부분도 지금 솔브레인이나 원익, IPS 이런 쪽들이 삼성전자와 함께 방향성을 함께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데요.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기업들 모두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투자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또 ETF를 통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AI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어떤 ETF가 있을까요?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직접 투자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ETF 장점이 관련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ETF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ETF는 11월 21일 상장하는 ETF고요.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관련된 핵심 공정들에 투자하는 ETF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을 높여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장에 이미 반도체 산업,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하는 ETF들이 많이 나온 상태인데 오늘 이제 새로 나오는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가 이런 기존의 ETF들과 차별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을 짚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 성장하면서 기존 반도체에 투자한 ETF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종목들에 투자한 ETF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중소형,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편입하면서도 AI 관련된 반도체에 투자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또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형주 말고 반도체 중소형주들에 투자한 ETF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했을 땐 AI에 집중된 중소형주들에 투자를 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소형 기업들 중에 조금 많이 투자하는 FM가이드 소부장 지수 같은 경우엔 상위 10종목 중에서는 AI 반도체에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편입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들 위주의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지수로 말씀드린 KRX 반도체 지수 상위 10종목이랑 비교해 보았을 때도 직접적으로 AI 반도체 수혜에 기대되는 기업들에 투자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거 이제 들어보면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이제 성장성이 높을 것 같은 분야가 AI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ETF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사실 AI 시장 성장하면 같이 외국 기업, 해외 기업 말고는 어떤 시장 투자해 보셔야 되는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AI 산업의 성장과 AI 반도체 시장 성장 기대된다라고 하면 이 ETF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그렇듯이 이 ETF도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하시니까 이 점 활용해서 투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